안녕하세요. 놀부입니다. 오늘은 경북 문경에 있는 단산, 배너미산, 오정산을 올랐습니다. 이곳들이 별다른 특징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. 그러나 능선에 오르면 주변으로 주흘산, 백화산, 희양산, 황장산, 조령산 등 명산들을 조망할 수 있고 오정산에서 바라보는 삼태극과 진남교반 유원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. 산행 내내 눈부신 초록숲으로 가득했던 단산과 오정산의 5월 풍경입니다. 단산 주변으로는 황장산, 운달산, 주흘산과 조령산, 희양산, 백화산 등 명산들이 즐비합니다. 모노레일을 타고 35분을 올라서 하차 장소에서 단산까지 약 2km, 배너미산까지는 약 4km 정도 되는데요. 이 구간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단산부터 오정산까지 약 8km 구간에 정말 눈부신 초록숲이 펼쳐집니다. 오정산에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삼태극을 조망할 수 있는 정자가 있고 다시 1시간을 내려가면 오미자 동굴과 철길 그리고 고모산성에 있는 진남교반 유원지로 하산하게 됩니다. 전체적인 산행 거리는 약 15km였으며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모노레일을 타고 35분을 올라가는데요. 인터넷으로는 왕복 요금과 10시 이후 시간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예매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편도 요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10시 이전 시간에도 탑승이 가능합니다. 왕복 요금은 12,000원이고 편도 요금은 7,000원입니다. 얼마 전에 난 산불로 매캐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.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.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 임도를 따라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. 일행 중에는 걸어서 올라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. 이곳에서 단산까지는 약 2km 정도 거리인데 대부분 이런 데크길로 이어져 있어서 30-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초반부터 연초록숲이 이어지는데요. 걷기도 편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와서 1시간 정도 산책하기에 좋은 코스라고 생각됩니다. 이제부터 마치 새 순이 난 것 같은 울창한 연초록 숲이 오정산까지 이어지는데요. 사실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라서 놀랐습니다.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숲을 걸었습니다. 새소리 바람소리가 이 숲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곳에 우리 일행만 있었습니다. 이렇게 울창하면서 시원한 숲을 독차지했던 산행이라서 더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
산행 1시간 만에 베노미 산에 도착합니다. 초록 숲 이외에는 아직 별다른 조망은 없습니다. 바람이 조금 세게 불기는 하지만 산행에 전혀 방해는 되지 않고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. 베노미 산에서 20분쯤 내려오면 임도를 만나게 됩니다. 이곳에서 오정산까지 약 4km를 완만하게 올라가는데요. 진한 초록숲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정말 눈이 부십니다. 이 정도로 울창하면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연두숲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초록숲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.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비로소 탁 트인 조망을 만나게 됩니다. 문경대학 갈림길입니다. 이곳에서 진남휴게소로 내려가는데 제법 가파른 등로가 이어집니다. 초록숲에서 나와 오미자 동굴과 철길이 있는 공원으로 내려서면서 산행을 마무리합니다.
아름다운 초록 숲을 마음껏 걸었던 단산과 오정산 산행이었습니다.